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아스날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FA컵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64강이라는 다소 이른 무대에서 일찌감치 짐을 싸게 되었는데 당연히 많은 아스날 팬들은 아스날의 이른 탈락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아스날 FC는 자신들의 홈구장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으로 리버풀 FC를 불러들였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맞붙은 양팀 아스날 FC와 리버풀 FC는 각각 프리미어리그 4위와 1위를 달리고 있는 팀들로서 아스날은 최근 안필드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1대1로 비기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최근 기세로 봤을 때 5경기 무팽진을 달리고 있는 리버풀보다는 최근 5경기 1승에 그치고 있는 아스날의 흐름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힘든 경기가 예상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양팀은 FA컵 3라운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빅매치인 만큼 주전 선수 위주로 라인업을 기용하면서 진지하게 이번 경기에 임했는데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홈팀인 아스날이 리버풀에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완전히 몰아치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슈팅 숫자가 무려 13-2, 유시팅 숫자가 5-0이라는 압도적인 차이의 스탯이 기록되었지만 아스날은 골키퍼까지 제친 리스 넬슨 선수가 어처구니 없는 슈팅으로 득점에 실패했고 마틴 웨데고르 선수의 슈팅은 골대를 맞고 찬스가 무산되었으며 카이 하베르츠 선수는 골문을 전혀 위협하지 못하는 슈팅으로 수차례 찬스를 무산시키면서 아스날은 리버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0-0으로 실망스럽게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아스날은 부카요 사카 선수가 슈팅인지 크로스인지 분간이 안되는 마무리로 찬스를 무산시켰는데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사카 선수가 허공으로 찬스를 날려버리자 벤치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수많은 찬스를 날려버린 아스날은 80분 프리킥 상황에서 키비오르 선수의 자책골로 인해 선제 실점을 허용했고 후반전 막판에는 루이스 디아즈 선수에게 쐐기골까지 허용하게 되면서 아스날은 리버풀을 상대로 몰아치는 경기를 펼치고도 득점을 터뜨리지 못해 0-2로 패배를 하는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번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스날로서는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12월 29일 웨스트햄전 0-2 패배, 12월 31일 풀럼 원정 1-2 패배에 이어 3연패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최근 득점에 있어서 심각할 정도의 골 전환율을 보이면서 공격수 고민이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많은 아스날 팬들은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아르테타는 팀의 치욕이다. 만약 그가 팀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그는 그냥 떠나야 한다. 카이 하베르츠가 왜 80분까지 그 경기장에 있었나. 아르테타에게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오직 그에게만 있다고 친절하게 말해줘라. 그는 팀의 역동성을 파괴했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완고하다. 창피하다. 아르테타는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스날이 큰 차이로 승리해야 하는 게임이었다. 그는 하베르츠가 전반전에서 얼마나 낭비적인지를 보았고 후반전 시작에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3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당했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패배할 만한 경기였다. 하베르츠는 스쿼드에 정확히 무엇을 추가하고 있나. 부끄러운 경기력. 모든 선수와 스태프가 부끄러워해야 한다. 오늘은 당황스러웠다. 아스날은 많이 부족하다. 3연패다. 뭔가를 해야 한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아르테타 감독은 이기적이다. 왜 프리미어리그에서 트로사르를 벤치에 앉히고 여전히 FA컵에서도 그를 벤치에 앉히는 거냐. 불행하게도 경기장에서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는 천천히 그의 사람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새로운 감독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해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팬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 뿐이다. 뭔가가 바뀌어야 하고 매우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 지금 진짜 9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시즌 어떤 타이틀도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왜 카이를 공격수로 기용하고 왜 벤치에 공격수들이 있는지 그게 실수였던 것 같다. 이 아스날 선수들과 아르테타 감독은 이번 시즌과 향후 시즌에 어떤 메이저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할 것이다. 등등 많은 아스날 팬들이 오늘 경기 팀의 부진한 경기력과 패배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보냈습니다. 올 시즌 아스날은 부카요 사카 선수가 6골, 은케티아 선수가 4골, 웨데고르 4골, 하베르츠 4골, 트로사르 3골, 제주스 3골, 마르티넬리는 2골로 공격진들의 득점 스탯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진으로는 사실 리그 우승을 꿈꾸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스날은 지난 시즌에도 리그 1위 자리를 지키다 맨체스터 시티에게 뺏겨 우승을 놓쳤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과연 빼앗긴 리그 1위 자리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